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 소개 영상입니다. 주상복합은 총 4개 동에 578세대고요. 최고층은 48층이고 평형은 33평형, 34평형, 43평형, 66평형이 있습니다. 시공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서 하고요. 오피스텔은 총 3개 동에 628세대가 있고 전부 52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도 9월달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바로 한 달만 있으면 입주가 시작되는 그런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에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에서 먼저 이제 그 분양가를 한번 분양가를 살펴보면 여기가 33평형 분양가가 6억 8,530만 원이었고요. 평균 경쟁률은 50.71대1. 여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중앙에 지금 거실이 있고요. 이쪽에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침실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금 일단 33평형을 보면 계약일 그 7월달에 6억 3,726만 원에 2층이 분양권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6월 19일은 7억 6,486만 원에 26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네, 그렇게 지금 실거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 매도 호가는 어떻게 되는지 매도 호가를 한번 지금이 8월 초순이죠. 8월 초순에 34평형 매도 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평형, 34평형 분양권 매도 호가입니다. P가 지금 1억 6천에 매매 금액은 7억 8,030만 원이고요. 그리고 P가 2억 7천에 매매가는 9억 3,050만 원이고요. 그리고 P가 3억에 매매가는 9억 6,055만 원이고요. 여기는 P가 5억까지 나와 있네요. P가 5억에 매매가 14억 5,170만 원. 이건 48층 최상층이 그렇군요. 최상층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입주가 바로 다음 달이면 입주를 시작하는 그런 곳이죠. 네, 현장을 직접 한번 걸으면서 아파트의 그 공사 진척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입주가 다음 달 2023년도 9월 달에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 쪽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경도 지금 거의 다 끝났고 일부 이제 일부 남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큰 작업을 한 모습은 안 보이고요. 조경하고 그리고 지금 조경을 비롯한 그런 마무리 작업하는 팀들만 지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작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작업할 때 보면은 이 도로에 이제 그 차들이 꽉 차 있었는데 오늘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조경팀하고 일부 내부에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팀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는 도로도 이제
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도로도 달빛축제공원 방향으로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도로도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지하철 국제업무지구 역과 또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달빛축제공원역에서 가까운 그런 아파트도 있고 그러한 동도 있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걸어가는 것이 빠른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공원 제가 걷고 있는 이 산책 공원 그 옆에는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도 이쪽에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센트럴파크 공원도 센트럴파크도 한정거장만 가면 그쪽 갈 수 있고 그리고 달빛축제공원은 또 이쪽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도 열리고 있고 또 가을 정도 되면 세계 맥주 축제가 또 열리죠. 그래서 그런 큰 행사들을 하는 송도 달빛축제공원도 이쪽에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그 현재 도로가 아직까지는 이제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지금 개설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곧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 앞쪽으로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아스팔트를 지금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걸은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이 입주민들도 지금 간간이 와서 아파트 입주할 아파트를 지금 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주가 다음 달로 다가온 송도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소개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